Brothers, Tales of the Two Sons. 두 아들의 이야기. 언어가 없으니까. 어, 그래픽 괜찮네. 당연하지. 이거 보고 그런 거야? 플레이. 옵션 한번 볼까? 더 올릴 수 있나? 혹시? 아, 옵션. 아, 간만에 간만값 밖에 없네. 그러네. New game! 어, 이런 배경이 그게 그래픽 죽이네. 역시 언리얼? 아버지의 묘인가 보지? 부모님의 묘? 장미니까 엄마? 엄마? 엄마 묘? 어머니의 묘? 맞네. 그래픽에 비해서 너무 그래픽에 비해서 리얼하게 했다. 오.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맞아요. 뭔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나이 나이. 맘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나이 나이. 나이. 영어가 아니야. 어. 뭔가 얘네나 얘네만의 언어인 것 같아. 아, 제가 동생인가 보네. 야, 아, 그런가 보다. 어. 아버지를 구하기에 떠난 건가? 약간 억양 보통 형이 끌지 않나? LT가 형이고 RT가 동생이네. 둘 다 누르고 있으라는 건가? 그런 거 같아. 네가 움직이는 거야?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야. 아, 진짜? 내려갑시다. 아, 이건 비탈길인데 왜 이렇게 안 굴러가? 어. 형이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보통 형이 끌지 않나? 아, 형이 뒤에서 밀잖아 대신. 쪼만한 애가 힘겨워서 휘청휘청하고 있다고 지금. 아, 왼쪽 저거는 형이고 아래쪽 저거는 동생이래요. 아, 이 한 사람에서 두 명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거 같아. 한 패드 가지고 두 명이서 살 수 있는 겨? 아, 형, 아, 안 되나 보다. 형이야 되나 보다. 어, 동생은 힘이 딸려서 안 돼. 왼쪽 아날로그와 오른쪽 아날로그가 나눠져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오른쪽 아날로그가 동생이고 왼쪽 아날로그가 형이에요. 안 잡는데? 아, 무조건 이 자리에서 해야 돼? 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거 돌리기 위해서 또 저기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형으로 올라가야 되나? 야, 이거 좌뇌 우뇌를 너무 활발하게 써야 되지 않아?
동생을 올린다? 동생을 올려야겠지. 어떻게 올라가? 아이쿠. 어, 됐다. 딱 키가 이거밖에 안 쓰나 본데? 딱 두 개밖에 안 써. 어. 트리거만 딱 쓰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에 이거 밧줄. 아, 내리면은 아, 형이 올라온다. 형이 올라온다.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너무. 아, 아니, 맞는 거 같아. 아, 맞구나. 왜 날아가 너가? 아, 동생은 절로 가야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내려왔으니까 다시 일로. 형으로. 아, 이거 둘이 동시에 내나 보다 이거. 아, 형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럼? 아니 이거 하면 되니까. 어, 얘 올라올 수 있구나. 난 또 애가 힘이 없어 못 올라올 줄 알았지. 핫! 왜 안 돼? 어디로 돌려야 돼? 움직이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돌려야 되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돌리고 있어. 옆에서 지금. 나름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됐네요. 이거 패드 두 개 끼면은 2인용도 되나? 이거? 2인용도 되려나? 혼자긴 좀 귀찮은데 이거? 아, 불편해 은근히 이거. 아, 여기서도 잡아지네. 아, 잡아지네. 갑시다. 자네랑 문해가 쪼개지겠어 지금. 나름 수레 좋다. 이런 식으로 퍼즐을 푸는 거네요. 아빠가 아파서 약초 구하러 가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두뇌 발달 게임인가? 혹시 게임 음악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좀 작은 것 같아서. 누나, 안 그러면 여기다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참 썩었어. 에이, 썩은 인간들. 뭐 있고. 얘 막말 쩔어 요즘. 아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도 동생도 막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뭐야, 못 가게 하는 거야? 뭐야, 왜? 말이 좀. 뭐 때먹었어? 동생은 겪은 게 있어서 물을 무서워하나 보네. 그러나 보다. 괜찮다고 한 거야? 뭐지? 형이 갈 테니까 니도 따라와. 뭐, 난 리틀 브라더 홀드 트리거 인터페이스. 아, 형을 잡고 가는 거구나. 이거 패드 하나에 두 명이서 붙어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할까? 되게 힘들어 그러면. 내가 동생 할게. 이쪽이 뭐야? 형이야? 어. 그럼 되게 힘들다고? 되게 힘들다. 안 된대. 어디까지 가야 돼? 어, 여기 길이 아닌가? 아. 형은. 아, 이게 힘든 게임이구나. 자, 아이디어 좋네. 아, 여길 또 막았어. 아, 왜 말을 못 들어가. 춤추고 있어, 저거. 건방진. 설마 이쪽으로 올라간 거야? 저 디딤돌로? 작동이 되나 보죠.
안 되네요. 다른 데 길이 있나? 다리? 걔가 움직인 거잖아, 뒤쪽 뒤로. 이 사, 저걸 옮겨간다? 통을? 뭐라는 거야? 뭐. 아따! 절로 가라는 건가? 아이들이 사는 마을이 아닌가 보죠?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못됐어, 사람들이. 문 부숴버려. 반응이 없네. 아직 튜토리얼인데 벌써 헤맨다고? 벽을 타라고? 벽 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제일 가능성 있는 게벽 아니야? 동생으로 해야 되나? 동생은 벽 타네. 타네. 올라가 위로? 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동생 왜 못해? 그 동생은 안 되냐? 오케이 오케이. 점프? 버튼 자체는 단순하네. 오케이. 어 뭐야? 방금 어 뭔가 이상했어. 내 생각에 이건 진짜 한 패드로 두 명이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 아 오케이 이걸로 카메라를 돌리는 거네요. 오 깨졌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네. 저기 그물같이 돼 있는데. 아 동생 어디 가는 거야? 가자! 형을 조종하면 동생이 조종이 안 되는데? 로컬 멀티는 아니지만 로컬 멀티가 되는 게임. 그렇지. 로컬 멀티는 아니지만 여자친구랑 해야겠다. 여자친구? 가까이 붙어서 할수 있잖아. 그러네. 그렇지. 한 패드로 여자친구를 해야 되는 게임이네 이거. 그러니까 한 패드로 여자친구랑 해야 되는 게임이네. 혼자 하지 마세요. 귀신같이 막는 줄 알아가지고. 어? 동생은 들어가줬어. 어, 그러네? 돌려! 걔를 부숴버리자. 걔는 무서워하네. 내 생각에는 형이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싸우면. 어 충분히. 형 되게 커 키. 깰깰깰.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아닌가 이쪽인가? 어 저기 막혀 있어. 그러네요. 열쇠 같은 게 필요하다. 일단 절로 갑시다. 캐릭터 그래픽은 안 좋은데 배경 그래픽이 너무 좋다. 어, 배경이 좋네요 확실히. 뭔가 왠지 유럽에 있을 법한 그 따뜻한 햇살 느낌? 어디로 가나? 아저씨가 자는데? 깨워? 말을 걸어볼까? 무시하고 아유 이 동네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아 저거 땡기는 건가 보다 위에. 그런 거 같은데 이 아저씨가 비키질 않아가지고. 동생으로 가라 그럴까? 오! 열어주나? 설마 다시 자? 뭐야? 물만 털고 나 비키질 않아. 여기다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일단 딴 데로 가자. 똥을 뿌려? 그럼 뭐 자기가 집에 갔다 오겠지. 이건 마을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함.
삭막한 동네에 있어야 하니까 이건 마을 사람도 들어봐야 마을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저렇게 하면은 맞지 않을까? 그렇지. 마을에서 얘네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 맞아요. 저 고양이? 미보다? 미보다? 동생으로? 동생으로 해볼까요? 형한테 거부를 안 해. 동생이 좀 동물 친화적이야. 동생 말은 잘 듣네. 아니 별거 없었어. 아저씨 아직도 물 털고 있어. 무슨 이렇게. 엄청 단순한 거였는데. 동생이하고 형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좋아 갑시다. 이제 마을 빠져나왔어. 가자. 남의 집 쳐들어가려고? 왜 아무것도 없네. 대야나? 어? 청소해주면 뭐 주나? 그냥 아 뭐야 그냥 봉사했어. 상호작용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군. 쭉쭉 가? 쭉쭉 가? 갑시다 일단. 상호작용은 있는데 별로 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농구한다. 왔다! 왔다! 뺏었어. 에이 갑시다. 농구 되게 못하네. 그냥 노는 거였네. 지금 아빠가 아픈데 지금. 응. 농구할 새가 어딨어. 다음 주도 있다. 쭉쭉 가자. 오 다음 주 올라가는 것 봐. 왔다. 왔다. 좌뇌 우뇌 발달 게임이네. 그러니까 양손을 다 잘 써야 돼. 동생으로 말 걸어본다? 나는 똥침 할 줄 알았어. 역시나! 똥침은 아니었지만 엉덩이를 그냥 치네. 아래에도 부가 있군요. 우리 동생 바위에 꼈어. 되게 묻힌다. 형이 재능이 없어. 그니까 동물도 못 다루고. 할 줄 아는 동생 잘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할 줄 아는 게 없어. 동생은 잘 치네. 이게 뭐야 이거? 모든 사람이 똥침을 하면 업적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설마. 갑시다. 형이 좀 부족한데? 동생에 비해서? 그러니까 형은 수영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형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술주정뱅이 아저씨네. 동생 후려칠 거 나쁜 아저씨네. 애한테 술 주고. 아, 이 아저씨한테 뭘 해야 되나 보다. 아, 돌아가는 건가? 길이 계속 있어. 뭔가 사람마다 상호작용이 있는데 별 그 의미는 없나 봐요. 깨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집에서 그냥 여유롭게 그니까 힐링 하면서 하는 게임인가 봐. 좋지 않은데? 개가 있어.
형 때려? 오, 어, 뭔가 좋지 않아. 헤이 하는 동안 한 명이 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오. 이때 꼬마애도 가야지. 지금 꼬마애도 저기 올라가야지. 저 집. 오. 좋았어. 더 가. 멍청한 개 같은 이라고. 불, 너 귀엽게 생겼는데. 가자. 오! 막상 물지는 않던데? 물지는 않네요. 갑시다. 약간 닭 쫓던 개 스타일인데? 걔는 클리어했어. 아니, 저렇게 폭포수 같은 게 흐르는데 저 연꽃잎은 안 흘러내려. 원래 연꽃 같은 거는 호수에서 자라는 거 아니었어? 그니까 뭐 이상하네요. 점프. 좋아. 쉬워. 아유, 뭐 쉽네. 반복적이야. 집어! 아, 왜 못 집어? 왜 이리? 아, 됐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네요. 오, 야, 날쌔. 쉽네. 동생 나이스다. 로프 같은 게 저기 있는 걸까? 원래 마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로프인 거지. 그렇죠. 그치? 마을 사람들이 쓰는 건가 봐. 새도 얘 싫어할 것 같아. 반응을 안 하잖아. 무시하고 있어.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아니? 아, 동생 약간 무법자야. 이게 너무 양아치 아니야 이거? 말해서 싫어할 이유가 있었어. 좀 악동 같은 건가 봐 얘. 그러니까 악동 스타일인가 봐. 어, 이거 돌리면은 저거 될 것 같아. 남의 집 새를 지금 뛰어? 양 풀어놓기? 아, 양 풀어놓기? 그냥 길인가? 그냥 양을 쓰다듬기만 해요. 햄토리도 아니고 얘 너무 불쌍하지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옆으로 하면 동생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게 안 올라오겠지. 아, 그런 건가? 오케이. 아, 아닌데? 아, 동생으로 해야 되나 이거? 아, 동생으로 하고 양을 형이 데리고 온다. 맞네, 맞네. 왜 안 집어?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어? 다음 챗바퀴에다가 설마? 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어, 뭐 양 두 가지. 그럼 얘네 진짜 양아치, 양아치 생긴 동생 트롤. 무버스 노동하는 형님. 그러네, 역시. 이쪽에 뭐 있는지 한번 보죠. 어,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 뭐 있나. 아저씨 있네. 아, 이거 왠지 동생으로 말고는 아저씨 밀어버리는 거 아니야? 야!
어, 동생 완전 양아치야. 지금 보니까 지붕 막 다 망가뜨리고 있어. 실할만도 하다. 이 정도의 트롤 짓이라면은 마을에서 싫어할 것 같아. 어, 마을에서 싫어할만도 해. 아, 저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동생 인성. 양주 군주. 갑시다. 동생이 진짜 마을에서 실할만도 하다. 오. 어, 진짜 배경 너무 이쁘다. 배경 진짜 예쁘네요. 잘 만들었네요. 몇 달러 안 하는 게임 치고. 그니까 뭐 퍼즐이 어려운 것도 아닌 거 딱 보면은 어. 그냥 가볍게 그냥 어 괴물이 있어. 트롤? 버섯 자랐는데 어.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양아치인데 재능은 많은 동생. 동화 같은 게임인 줄 아는데 두 대 마을 딸 인성질 게임이라고. 아니야, 착한 일도 하겠지. 트롤 도와줄 거야. 트롤 울고 있잖아. 그치? 트롤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어, 트롤이 왠지 잡아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가? 부침성도 좋아? 또 동생. 그러니까 트롤한테도. 역시 트롤은 트롤을 알아본대. 친절하네. 어떻게 올라가야 돼 근데? 저 문 열어? 문으로 가는 건가? 트롤 집인 것 같은데? 아닌가? 트롤 집인가 그냥? 침대가 밖에 있는 거 보고서는 이쪽으로 길 하나 있었어. 안 열려. 여기 보면은 아 이쪽에? 어 카메라 회전시켜. 어 저쪽에. 아 그러네요. 어 그냥 트롤이 앉아있는 길. 트롤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나? 트롤한테? 아 설마 던져? 아 던지긴 던지는데 어 나는 어, 물속으로 집을 던진 줄 알았어. 나도. 순간 야 땡큐는 해줘야지. 반응이 있나? 아, 없네요 그런 거. 그러네 트롤이 착하네. 어. 난 또 울고 있길래 트롤을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트롤이 계속 도와주네? 트롤이 반대로 도와주는데? 어. 착한 트롤이었어. 좋은 트롤이네. 머리에 버섯은 났지만 착한 애였어요. 그치? 좋은 트롤이야. 동생보다 훨씬 인성이 좋아. 동생 뭐 한 거야? 나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죽었네 그냥. 뭐하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예상치 않았어 이거. 지금 자네랑 문나 지금 따로 놀고 있어 지금. 어땠다? 트롤의 빅비처. 이거는 여자친구랑 해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어. 한 패드 가지고 여자친구로 해야 돼 이거는. 어, 여러분 이거는 남자 둘이 살 만한 게임은 아니네요. 네. 오여. 어, 이 형도 별로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절로 가라고. 점프? 뭐야? 오, 트롤이 와준다.
아, 달이 놔주나 보다. 어. 이거 뭐 트롤이 다 해주네. 착한 트롤이야. 아, 던져줘? 오, 자기가 다이가 되게 우와. 얘네는 트롤한테 뭐 해줘야겠다. 처음에 트롤 엄청 겁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롤이 다 해줬네요. 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 어, 동생 죽는 줄 알았어. 어, 트롤 계속 와줘. 트롤이랑 친구 됐어.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제? 트롤이 이렇게 손으로? 어, 손으로 해주겠구나. 오. 저 트롤 벗어 잡으면 아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에서 자란 건데. 하이. 올라가. 아낌없이 주는 트롤. 진짜 개발사에서 그거 장르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뭐? 여자친구랑 하는 거? 아 진짜? 여친이랑 같이 하라고? 뭐야? 에이 나이! 트롤을 껴가지고 카메라 해줘? 동생 어떻게 된 거야? 여 어디 갔어? 트롤 뒤에 있어. 어. 아 이 완전 꼈는데 지금? 어 됐다. 어 깜짝 놀랐다. 어 트롤 간다. 오 아니네? 어 끝까지 도와줘. 트롤을 사랑하는 게임이야? 올라가자. 사실은 트롤이 주인공이었다. 진짜 그런 느낌까지 들어. 어, 어디까지 도와주는 거야? 엄청 착한 트롤이 있어. 우리 여러분 트롤을 만나면은 싸우지 마세요. 네. 착한 애였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네. 오 깜짝이야. 세이브 때문에 살짝 멈췄네. 오, 양손을 들었어. 던져?